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Is this just fantasy? 얘 꼭 그랬어야 되냐?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이장 누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형님인 줄 알았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이렇게 진짜 지켜주시는 이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확실히 신용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좀 확실하게 말에 이게 있어. 신뢰가 확 있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시면은 더 이렇게 반겨드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극진히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좀 소통 채팅 존나 올리는데 뭐 때문에 지금 나올 신곡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코트 F 꾸꾸님 가라사대. 다 봤어. 뭐 때문에? 채팅 좀 봐. 왜? 아 비켜줄게. 아 지금요? 와 이 비켜줄게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노래방에서 완전 하드 캐리 해가지고. 아 나 비켜줄게 좀 힘들다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봐 지금 저 지금 방송 시작부터 만개 받고 바로 시작했는데 방제 바꿔? 예. 방제 바꿔 야 그리고 방제를 왜 이장 형님 그걸 아니 이장 형님이 아니라 약속 지켰습니다 그 방제를 왜 그걸로 해놔 누가 보면 세아 열혈한테 다리 놓는 것 같잖아 그지? 죄송합니다 세아가 보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나쁘죠 그지? 방제를 왜 이렇게 해놔? 수정해 빨리 가서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 9월을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성재합찬단 하는 게 어때요? 임재현 신곡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재기라 그래? 노래가 별로야? 아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그 노래도 괜찮더라. 아니 소통이 도리아키야. 너 뭐 난 진짜 채팅창에 소통 거리는 새끼들처럼 미친놈 소통 다 니들 하는 채팅 싹 다 보고 있어. 병신 같은 지니 차트 뭐 멜론 차트도 안 본 인간들이 이런 듣보 노래를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코트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트를 보시면 유명한 곡인지 안 유명한 곡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걸으라고 했던 조금 취했어도 지금 현재 3등이고요 그죠? 맞죠?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도 16이죠? 맞죠? 어떤 노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사재기라 그런데 아니 여러분 증거 있어요? 아니 증거 있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모순이 좀 있는 게 봐봐 사재기라고 하는데 사재기란 증거는 무엇이며 지금 차트 줄 세우기 되고 있는 거는 사재기가 아닌 증거는 무엇이며 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지금 또 화살을 나한테 돌려 진짜 소통을 하라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아니 진짜 수준 대가리가 안 맞아서 미친 것 같아. 집단 광기 현상을 내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목격하고 있어. 니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왜 랜선만 꼽으면 다들 미치광이야 돼가지고 어? 왜들 그럴까? 어? 미쳤어 다들? 어? 니들이 좀 이건 잘못했어. 다들 스트레스 풀라고 오는 거야? 내가 무슨 니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미쳤어 다들? 진짜로? 돌아버린 거야? 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왜 아닌 걸 자꾸 맞다고 팍팍 우기냐, 다들? 어? 왜들 그래, 왜? 같이 막 웃으면서 같이 어울리기가 싫어? 모두가 이용하는 이 채팅창에서 나는 막 좀 뭔가 다른 것처럼 막 채팅에다가 막 그렇게 해야겠어? 하지 마, 진짜. 왜들 그래? 어? 에? 아, 속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오우 역시. 순순이님 가라사대. 성재합찬 다 오늘 안 해. 안 하고 신재현 허리라인은 또 이번에 올라왔고 이분이 업데이트. 이거 아니야 이분 동영상도 있던데 이분은 진짜로 몸매 되게 좋던데.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해? 보정했다 안 했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내리 깔라 그래? 인정들 안 할라 그래? 본판이 돼야 보정도 가능한 거야. 어? 그 다들 막 까내리지 못해갖고 다들 안달이나 있는 것 같냐? 깨시민인 척한다. 아니 깨시민이 아니라 다들 불만이 많아. 다들 속 안에 증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씨발 또라고 하지 마. 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 아 맨날 싸우려고 그러네 진짜. 니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드는 거야. 뭘 또야 또가. 아니 신재현 허리라인 괜찮잖아. 이게 보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증거를 갖고 오든가. 인스타녀들 다 어차피 보정임. 이게 부정적이지 않은 거라고? 그냥 보면은 딱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보고 즐기면 되잖아. 오 몸매가 좋구나. 오 신재은 기립근이 훌륭하구나. 이러고 딱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지. 거기다가 아 저거 보정이야? 하면서 채팅창에서 니들이 계속 고상한 척 하잖아. 뭐, 남과는 다른 척. 뭔가 니들이 더 그 깨시민 척 하는 거 아니야? 순순이님 가라사대. 오늘... 그만합시다 진짜. 예. 아 진짜 싸우기 싫어. 10년 후반님 가라사대. 싸우지 말자 우리 진짜. 아 자꾸 그렇게 되네 오늘. 우리 그 불금을 좀 틀어야겠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싸우지 말아요. 시비 걸지 말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 자 넘어갑시다. 예.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은 죽지.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하이바 깨지지. 작살나지. 하이바에다가 닭다리뼈 심어버리지. 나는 이제 딱 보면 알거든. 더닐파인커님 가라사대. 이대지 새끼는 생각나는 게 먹는 것뿐이냐. 넌 죽어 그러다. 너는 죽는다 파인커. 너는 죽어 언젠가. 언젠가 넌 죽어. 알았지? 어? 너 매일매일 이렇게 나 자꾸 건드는데 더닐 파인커 너는 언젠간 죽어 너. 고지혈증 걸릴 것 같은 몸집까진 너보단 오래 살 것 같다. 너는 내가 블랙을 때릴게. 코트 지금 다이어트 시발. 제목 21살 군 시절 때 하사한테 무식하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하사가 저한테 무식했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 것, 애국가 사절을 모른 것, 태극기를 그릴 줄 모르는 것 등등 평소에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건 좀 그렇긴 하다.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3.1절 때 이제 BJ 탐방 가가지고 그림판 키라고 그런 다음에 태극기를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못 그리고 네이버에다 태극기 쳐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BJ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에이 너도 못 그리잖아 하고 무시하는데 건, 곤, 감, 리 아시죠? 내가 그려보라고. 아 이걸 굳이 시키는 게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틀렸다고? 뭐가? 아니 가운데는 아씨 가운데까지 내가 그려야 돼 굳이? 어? 가운데까지 그려야 돼? 가운데 아이고 내가 뭐 위에를 파란색이라고 밑에를 빨간색으로 할까봐? 건곤감리만 알면 되지. 스르마님 가라사대. 네. 당당하네 형. 한시가 뭘 틀렸어. 뭔 소리야. 아씨 제대로 그렸잖아. 제대로 그린 거 맞는데 왜 그래. 건곤감리 제대로 그렸잖아. 오른쪽 뭘 위에가 틀려. 아이 또 그런다. VAR 끊으라고? 건곤감리를 내가 왜 틀리나. 순순이님. 아, 나 위에 뭐로 틀렸네. 병신이네 나. 아 이거 안 끊었구나 내가. 아 내가 왜 아 정신 없어가지고. 아 정신 없어가지고 건곤감리 제대로. 야 여기 내가 병신이네.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아니야. 이거는 정신 없어서 그랬던 거야.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정신 없어 그랬던 거야. 무식한 게 아니라. 에이 또 그런다. 에헤이 또 그러네. 아니야 왜 이래 다들. 아니야 이거 틀렸다고 해서 이게 틀리긴 틀렸는데 정신이 없어 틀린 거고 평소에는 알아요. 아시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캠이랑 이렇게 엮이는 일이 있으면은 태극기 그려보라 그러자. 이제 미국의 수도는? 이거는 이제 너무 흔해. 근데도 존나 웃긴 게 뭔지 아냐? 50%는 항상 틀린다? 진짜로? 이거 틀린 역캠들 개많아. 내가 이 테스트를 2012년도부터 했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틀리는 역캠들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 가라사대. 파리의 수도는? 프랑스지. 아니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 또 그러네. 이거 그거지. 이건 사람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 혼동 주는 건데 지식은 알고 있잖아 어쨌건. 그런 식으로 사람 혼동 줘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지식 테스트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사람이 이렇게 혼동 줘가지고 하는 거. 그만해. 왜 시비야.